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서 한번 봐볼게요. 아무튼 저 왔어요. 이제 곧 있으면은 한 10분 정도 뒤에 생일이기도 하고 뭐 약간 자축하고 이런 게 웃기기는 한데 사실 회사분들 직원분들께서 이제 얘기 안 해주셨으면 생일인 거 모를 뻔했어요. 원래 생일을 딱히 챙기는 편은 아니어서 네, 모르고 있다가 저번 주에 알려주셔서 이번 주가 생일인 거를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축하를 많이 해주시기도 하니까 와서 또 얘기를 해야 될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냥 뭐 아무튼 뭐 얼마 아뭐 아직 안 됐으니까 뭐야 원래 저번 주에 오려고 했는데 너무 준비하는 것들이 바쁘고 많아서 좀 시간이 없었어요. 오게 되면 막 새벽에 오게 될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 약속을 어기고 이번 주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무튼 또 이렇게 또 생일이라서 찾아와 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생일이니까 우선 먼저 이제 회사분들께서 또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우선은 네. 이 멤버들 생일 브이 라이브를 하면 뒤에 뭐 종이 같은 거 붙어 있더라고요. 그거를 또 준비해 주셨는데, 예. 또 센스 있으시게 뒤에가 또이 영상 반전이 안 된다 해서 거꾸로 또 이렇게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보니까 P 이게 맞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직접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데이. 이거야?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야? 오케이. 예스, 예스. 제가 이거 한번 먼저 붙이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으치! 여기에 붙이면 되겠네요. 보니까 종이를 7개를 준비해 주셨으니까 미리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자, 붙여볼게요. 해로 보이는 건가? 아니다. 맞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자축하는 것 같아서 진짜 너무 웃기다. 아 자축이 맞구나. 해피 짱한. 또 제육 형님께서 또 불러주실 때 짜만이라고 해서 짜만인가 봐요. 해피 짜만. 해피 짜만데이. 그리고
정성과 아비의 상징 오화 해피 자바데이 참 해피 자바 아 이거네,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이게 맞는 거니까. 아, 그럼 그거 아. 이게 맞는 거네, 이게. 됐죠? 이게 맞는 거죠? 아, 맞네. 이게 맞네. 아닌가? 이건, 아, 이것도 바보했네. 이게 아니네. 이게 이거네. 거꾸로 하니까 헷갈리네. 이건 거네. 어이구. 됐죠? 해피 짜만데. 해피 짜만데. 네. 아,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하게 케이크도 준비해 주셨는데. 와. 오. 2분 남았네요. 2분 뒤에 이 케이크 불어야 됩니다. 아 근데 너무 너무 잘 만들었는데? 대박 감사하다. 딴따단 따다다단 치즈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대박. 제가 만든 옷 입고 있어요. 대박. 네,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귀여운데? 근데 여기에 뭔가 초를 꽂기 좀 미안하지 않나? 머리 관통. 이게 제 초입니다. 그래서 1분 뒤에 제가 자축을 시작해 볼게요. 제가 또 여러 가지 되게 많이 준비해 주셔서 제가 그래도 최대한 다 해볼게요. 흐차 예. 혼자 하려니까 되게 민망해. 아, 12시 됐습니다. 12시다. 와. 아, 여러분 생일입니다. 생일입니다. 와. 짠. 네, 아, 생일입니다 여러분. 아, 축하하러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생일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아 진짜 이거 약간 여러분 지금 물론 여러분들이 와주셨지만 저의 상황 되게 이상한 거 알죠? 혼자